역시 우리 여기 이렇게 수강생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참 정보가 빨리 네 빨리 황창호 오니까. 님이 이제 김해 김해 계신 것 아, 이런 정보 좋아요. 또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대림장을 또 진행 중입니다. 현지 보고 사실은 김해 시의 이제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정도 공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런 연못 같은 것도 좀 있고 산책하기 굉장히 좋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연못을 보면서 뭔가 한잔하고 싶은 커피 한 잔이나 그렇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서 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맞죠? 근데 내리면 춥겠죠? 네. 안에서 볼 때는 햇살이 많아서 날씨가 좋아. 이건 저층도 이제 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공원이. 높으면 사실은 이제 좀 실물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연구소망이네요. 네. 중저층이 딱그 뷰를 보기에 딱 좋죠. 아기자기한 뷰가 나오죠. 70대 이 정도만 보이는 게 이진 캐스비드네요. 한때 이것도 이제 벤지고 푸르지오 이제 구강을 보면서 그쵸 구강을 좀 그렇네요. 봤죠. 아까 이진 캐스비드 여기도 일부 이제 공원 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연지공원 푸르지오가 들어오면서 막힌 것도 이제 있죠. 막힌 이제 단지들도 있죠. 뷰가 나오는 애들은 희소성이 있겠네요. 그럼요. 자기 안에서. 네. 구산동 이진 캐스빌 네. 1단지 이제 연지공원 푸르지오까지는 내동이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부산동이 행정구역 동이 바뀐다, 그쵸? 아, 이런 거는 지금 완전 좀 눌려 있을 법한데, 매매가를 볼까요? 네이버를 계속 같이 봐주면 좋아요. 34평 기준으로 4억 7천에서 5억, 4억 천짜리도 있고, 뷰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크네요. 4억에서, 큰데요? 4억 7천에서 4억 1천이면. 4억짜리도 있고요. 아마 뷰 보이는 거일 수도 네, 뷰 있어요. 보이는 게. 원래라면 뭐 예전에 103, 4, 5, 뭐 101, 2다 보였는데 지금 가려진 게 가려졌어요. 몇 개, 몇동 되거든요. 전세도 갭이 좀 커요. 3억부터 4억까지. 허허.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시장이네요. 뷰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나 봐요. 전세 시장은 뷰에 대한 그 오차 범위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마련인데 얘는 꽤 반영이 되는 단지네요. 구산동 이진 캐스빌 이것도 투자로는 굉장히 여기는 많이 들어왔죠. 아마 김해 분들로 몇분좀 사셨지 않을까. 그렇죠. 이진 이진 캐스빌 같은 캐스빌은 근데 딱 봐도 맞죠. 그렇고 연식이 또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과거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들어가는 게더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매매가가 좀 시간을 아낄 올랐다 수 해도 있으니까. 네. 효율성이 더 좋아 보이고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원분 중에 이제 혹시 이제 아, 김에 계신 그 회원분이 여기를 사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아. 구산동은 안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뭐 있지 않을까요? 그죠? 사셨을지 구산동에 이진 않았을까. 캐스빌이 여기 이진 캐스빌 뭐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상 초등학교가 조금 건너가야 되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 근데 이 라인 자체가 이제 전부 다 그래요. 네. 학교 가려면 다 건너야 돼요. 네, 부산 그렇네요. 라인이. 그래도 일단 타이밍이 너무 좋다고 봅니다, 지금. 네. 부산 이진 캐스빌 타이밍 괜찮습니까? 아유, 뭐, 예, 괜찮다고 봐줘요. 김해가 지금 딱 이제, 매수 타이밍이야. 예, 타이밍이 딱 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두 달 정도 더 있어도 되고. 내가 이제 이진 캐스빌 뒤쪽으로 도로를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히 보면 이제 일동 미라주. 저것도 이제 나름 이진 캐스빌이랑 좀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진 캐스빌 1단지도 마찬가지고 2단지도 마찬가지고 매매는 좀 많은데 전세는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투자 진입하기로는 굉장히 좋죠.
어, 이지 캐스빌이 이름을 연지공업 캐스빌로 바꿀 예정이라고 선지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래 이름 바꾸면 좀 더 낫겠다 맞죠? 그렇죠. 네. 연지 공원에 강조해야 대한, 되니까 네. 이제 연지 공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 그렇죠. 아 좋네요. 좋은 게 많이 보이네요. 네. 여기는 지금부터 석 달간 꾸준히 계속 뛰어다녀야 될 곳으로 봐집니다. 아... 지금 오후에 볼 유라하고. 네. 김해 요 구도심 라인하고 석 달간은 꾸준히 계속 찔러 다니면서 금매 잘 나온 거 이래 딱 잡아가 전세 세팅 딱 잘하면 요새 금매 많이 나오죠. 네. 네. 사실 소장님들의 좀 심리도 좀 궁금하고 한데 소장님들의 심리는 요새 들어가면 네. 아주 반겨주시고 전화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아,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가 울립니다. 네. 매수자 우회 시장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 현재 여기는 조금 캐슬보다 는 다르죠. 그렇죠? 어떤 거요? 지금 요 앞에 있는 1동 미라주. 1동 미라주. 요 앞에 보이는 이제 아이파크 이제 실제로 나오거든요. 조금 더 가야. 부산 아이파크랑 삼계 아이파크 이런 것들. 앞에 보는 게 이제 삼계동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일단 위에 나에 한번 보고 들어갈게. 맞은데. 네. 여기도 대단지고 앞에 천, 내천이어야 되니까.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프루지오잖아요. 구지말 프루지오인데 저게 이 삼계동 뭐 위쪽에서는 이제 제일 좀 비싼 아파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세권이라서. 아, 우리가 임장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내 대신 해주면 난 참 좋을 것 같다. 네. 누군가가 이렇게 임장을 돌아주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지도 보면서 지도 이렇게 보면서 집에서 손품 팔면 돼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화품 팔고. 네. 그리고 이제 확신이 서면 이제 임장을 개인적으로 또 가보는 거죠. 네. 이래 보고 또 가면은 그게 진짜 잘 들어와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이 딱 어떠냐면 김해가 약간 헷갈리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올랐나? 그리고 약간은 이제 좀 시장이 꺾이나 딱 이렇게 좀 헷갈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그런 시점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이때 사실 우리 이제 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의 흐름을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체 전국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좀 저평가된 데가 어딘지 이래 보는 게 참 크죠. 네. 현지인들은 그곳에만 사셨고 그곳의 시세만 변화를 아시니까 네. 내 그렇죠. 위치를 잘 몰라요. 참. 우리가 지금 삼계동으로 좀 갈 거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지금 부산동에서 딱 이제 삼계동으로 넘어가는 맞죠. 유엔하고 프로젝트 앞에 한번 쭉 들어갔다가 좀 올라갈게요. 아, 이쪽으로요? 프로젝트로? 예, 직접 갔다가. 저희 일단은 상계동은 완전 수익률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기는 좀 힘들지만 이것도 이제 갭 투자의 약간 좀 성지 같은 지역이긴 네. 하죠. 네. 워낙 이제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은 빠지지만 좀 상계동까지가 약간은 상계동까지. 이제 좀 그나마 좀 리스크 헤지가 가능한 지역이죠. 여기도 이제 실거주가 굉장히 좀 강한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구지말 프루지오 유엔하이요? 모르죠. 유엔하이요? 1400년 내외동에서 구지동으로 구지마을로 나갔죠. 네. 일단 프루지오는 여기 역세권이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뒤쪽이 다 상업지인 것 같아요. 네. 맞네. 구지말 프루지오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다 상업지. 근데 뭐 그렇게 좀 썩 좋은 상업지는 아니었고. 아무래도 상권은 저기 삼계동 쪽. 네. 저쪽이 훨씬 좋죠. 그래도 확실히 이게 부산, 김해 경전철이 그래도 이제
경전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세권에 이비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김해 아, 그렇죠. 김해 분들 그렇죠. 이게 그래도 이게 노선이 있고 뭐가 차이가 커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대비해 보면 버스 타나 뭐 경전철 타나 뭐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죠, 그죠? 네. 않지만은 그래도 약속의 정확성을 느껴지죠. 네. 네. 그래도 점점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환승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이래 네. 보면 그렇죠. 그리고 딱 보면 이 경전철 라인 따라 딱 발전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렸지만은 이 경전철 부산 김해 경전철이 여러 가지 의미를 둬요. 네. 일단은 김해의 도시철도, 김해를 순환하니까 김해를 그리고 광역철도의 또 개념을 두고 그렇죠. 부산과 연결되는. 굉장히 좀 여러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것